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놀라운 경쟁력은 리튬 배터리에서 나옵니다. 전기차 원가의 한 40%가 배터리인데 중국이 세계 리튬 배터리의 한 4분의 3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엔디나 중국 전체가 전 세계로 잘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튬 배터리의 아성에 강탈하는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차세대 배터리가 출현했습니다. 외신에 보면 인익스펜시브,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보다 더 가격이 싸고 클린, 친환경적이고 패스트 차징, 빨리 충전되는 어떤 획기적인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 이겁니다. 외신을 찾아보니까 시카고 대학의 쉴리 맹이라는 교수의 연구실에서 월드 퍼스트 어노드 프리 소디움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게 뭐냐면요. 이거 진짜 이거의 상용화에 성공하면은 이거는 리튬 배터리는 한 칼에 갑니다. 응급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배터리는. 요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 하면은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는데 양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동하면서 분리막으로 이동하면서 충전이 되는 거고 이제 요게 방전되는 거는 음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방전되는 거예요. 기본 리튬 이온 배터리에는 음극과 양극이 있고 그쪽에 이제 그 전해질이 다 있으면서 왔다 갔다 분리막 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되는데 여기는 음극이 없다는 거는 획기적인 기술이죠. 제가 이 분야 전문가라서 잘 모르지만 이건 아주 혁명적인 어떤 2차전지 배터리가 출현한 거고 두 번째는 소듐 쉽게 말하면 나트륨을 쓴다는 겁니다. 리튬을 안 쓴다는 겁니다. 저 ING라고 세계적인 싱크탱크 보니까 Can Sodium Ion Battery Replace Lithium Ion Battery.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나 봐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소듐 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차이나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건 그 리튬을 한 뭐 4분의 3 장악하고 있으니까 큰 소리 뻥뻥 치고 무역 고백 하겠다 그러는데 저 이 도표에서 보시면은 저거 단위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리튬의 그 어떤 그 이 매장량은 17이라는 유니트인데 소듐 매장량은 23,00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 확확 깔려 있는 겁니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비싸지 않고 톤당 200불에 거래되고 또 세계에서 공급 과잉이니까 뭐 리튬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가격 갖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때문에 뭐 전 세계 배터리 세례에 77%를 차이나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소듐 이게 개발되면 이제 차이나 아성이 무너지는 거죠. 세 번째 솔리드 스테이트 이거 획기적이죠. 우리 전고체 배터리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뭐 도요타 같은 데가 전고체 배터리 왜 막 올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은 이게 뭐 일반 액체 왔다 갔다 하는 배터리가 이제 완전히 간다고 얘기했는데 요 영어 원본에 하면 전고체라는 표현 없고 솔리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고체인가 봅니다. 고체. 그러니까 획기적이죠. 음극이 없죠. 리튬 안 쓰고 소듐 쓰죠. 그 다음에 약간 고체죠. 그러니까 훨씬 값이 싸고 고체니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고속 충전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리튬 배터리의 결정적인 약점은 추운 지방에서 운행을 하니까 배터리 이렇게 그를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확 줄어든대요. 뭐 500km 주행한다는데 추운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뭐 300km 반으로 확 줄어드는데 이 소듐 배터리는 추운 지방에 영향을 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 전기차 배터리가 이렇게 뭐 문제가 나는데 외부 열에 대해서도 소듐 배터리가 3배가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면 중국의 CATL이나 BYD가 이미 소듐 배터리를 맹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듐 배터리하고 지금 시카고대에게 맹기는 이 배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죠. 이 배터리는 소듐을 쓰긴 쓰지만 음극이 없는 거예요. 이거 혁명적이고 두 번째 고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 에너지성이 35불을 정부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이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배터리 4세대 배터리에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이 시카고대에 개발한 거에다가 미 정부가 이 R&D 지원금이 팍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대량 생산이 되고 상업화가 되면은
차이나의 리튬 배터리 전성시대는 땡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